서울의 북쪽 북한산은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로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 그런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에서 여섯 명.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서 떼를 이렇게. 거기서 각축달이 달라요. 땅속 깊숙이 묻혀졌던 진실. 북한산 산자락 우이동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천 옹벽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현장 작업 반장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옷 같은 거 넣는 주머니에 그 워커가 걸려서 뚝 떨어졌는데 옷 입고 쳐다보니까 그 안에 뼈가 들어 있어가지고. 뼈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섯 구 이상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왜 이곳에 매장된 걸까요? 단서는 함께 나온 유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무신과 허리띠, 그리고 탄알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망을 갔답니다. 그 북한군 올라갈 때 같이 도망갔는데. 발굴 현장은 다름 아닌 집단 민간인 학살지. 손목이 결박돼 있는 흔적, 매장지에서 나온 다수의 탄피가 기존 민간인 학살지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